저는 그 아이를 공격하지 않은 거지. 이미. 근데 이렇게 어떻게 하는? 제 부모님들이 믿질 않아. 그 어릴 때부터 자꾸 이제 이 담임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메시지를 받아.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 부모님은 이거 받고 열받아. 명랑 쾌활 하나, 주의 산만. 2학년 담임 명랑 쾌활 하나, 주의 집중을 요하. 그놈이나 그놈이야. 기분 나빠. 그랬는데 여기 제가 이렇게 그런 아이들은 꾸준히 사실을 누가 기록하시는 게 좋아요. 그때 사실만 적으셔야 돼. 의견 쓰시면 안 돼. 내가 수업할 때 얘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었다. 이건 팩트예요, 의견이에요? 의견인 거예요. 눈을 좀 동그랗게 뜨지. 내용을 할 때? 그건 의견이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나서 제가 관찰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걔를 걔에게 관심 있어 하는 여학생에게 써달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썼는데 별거 없어요. 일리성교신, 친구신, 사원교신, 나가신 보세요. 근데 이 저 장부, 저 멘토링 일지가 대박이 난 거예요. 아버님 오시라고 해서 그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좀 피해 시간을 가지시라고. 아, 교무실에서 한 볼일이 있어서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 뭐 딴짓 하다가 이제 갔어. 근데 아버님이 저걸 보시고 이미 얼굴이 하얘졌어. 왜냐? 모든 어머니, 아버님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아요. 근데 저기 보니까 기댈 게 없는 거예요. 저거 보시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럴 때 교사는 용한 의사를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상담 들어갔고 그래서 얘가 그런 과정에서 줄탁동시라고 볼펜을 들고 잔 거예요. 부모들의 부모와 교사의 보이지 않는 짬짬이 그것이 애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집안이 달라졌어요. 한 집안이.